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국산 자주포 장갑차의 수출이 아주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기사도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이러면서 핵심 부품이죠. 엔진과 변속기 제조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상황을 좀 짚어보죠. 예, 지금 뭐 태조 이방원이 확산되는 단계에 있는데요. 태조 이방원을 제외하고는 전혀 가지 않고 태조 이방원이 그냥 태종 이방원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원래 태종이죠. 태조는 이성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를 바꿨나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죠? 왜 태조가 이방원이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조는 이성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종으로 바뀌어서 종합상사인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LX 인터내셔널마저 지금 석탄 가격의 상승과 LNG 가격 상승으로 급등을 하고 있죠. 지금 미얀마 가스전이라든가 아니면 팜유 농장이라든가 이런 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팜유 가격이 치솟고 그다음에 다 지금 LNG 가격이 오르니까 대체재로 지금 환경 오염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석탄 발전을 다시 또 일부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석탄 지금 자원을 트레이딩하고 있는 그 종합 상사가 급등을 하고 있어서 태종 이방원이 또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네. 이런 확산 과정에 있습니다. 태조 이방원이 태종 이방원으로 확산되는 것도 그렇고 그 안에 각각의 태조 이방원 아니면 종합상사까지 그 안에서도 각 가지가지가 쳐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부터 예전에 그 먼저 갔으니까 우리가 확산 과정을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었고 2차 전지는 사실 뭐 밸류체인의 그냥 끝까지 한번 다 갔다 온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중에 맨 마지막에 정말 시가총액이 작은 알루미늄 밖과 동박 만드는 그 막 천억, 2천억짜리들까지 막 움직이는 때까지 끝까지 갖고 샅샅이 다 차놨잖아요. 시장에서. 더 이상 찾을 것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신규 상장주가 지금 또 오르고 있고.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는 완전히 어떻게 저런 트렌드 있고 시장에서 강한 그 섹터나 업종이 탄생됐을 때 어디까지 확산될 수 있는가를 보여줘서 아주 표본으로 삼기에 좋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2차 전지가 이제 테슬라라는 어떤 희대의 그 기업이 나타나면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테슬라가 많이 팔리면서. 그러니까 자동차가 많이 팔리니까 거기에 있는 부품과 소재, 장비를 다 찾아냈어요. 샅샅이. 그래서 거기서 다 찾아내면서 확산 과정에 이르렀는데 결국 이런 모습이 태조 이방원의 나머지 그 섹터에도 지금 다 미치고 있다. 방위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방위산업도 결국에 2차 전지에 테슬라부터 밸류체인 상단부터 밸류체인 하단까지 샅샅이 확산된 그것처럼 방위산업도 지금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어요. 방위산업은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지금 군비 증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러시아가 몰아넣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들 여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랑 방위산업 딱 두 개예요. 에너지를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서 전투기, 군함, 탱크를 들여올 것인가. 여기에 지금 다 몰두를 하고 있고 특히 유럽은 더욱더 심각하죠. 러시아의 칼날이 우크라이나 다음에 자기를 향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팔리다 보니 거기 들어가는 엔진, 변속기, 부품 여기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2차 전지에서 익히 봐왔던 모습이고 장면입니다. 거기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느닷없이 갑자기 현대위아 평화산업 이런 S&T 모티브 자동차 부품주가 갑자기 올라서 정의선 회장이 출국해서 뭐가 효과가 있었나 했더니 아무리 뉴스를 샅샅이 뒤져봐도 정의선 회장이 출국한 뒤에 어떤 결과물이 언론 보도가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지금 정의선 회장은 아직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돼서 글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주겠다는 뉴스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마구 급등을 하니까 이게 뭔 갑자기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솟아났나? 근데 그 자동차 부품주들이 엔진 부품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자동차에 탑재를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전차나 전투기나 군함에도 당연히 엔진이 있겠죠. 물론 자동차 엔진과는 다르지만 결국 자동차 부품주도 전부 다 전차, 뭐 이제 군수 장비의 엔진, 부품 이런 곳에 지금 다 연관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길거리에서 전차를 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익숙지 않았던 것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지금 가는 걸 보니 예전에 2차전지가 밸류체인 하단부까지 샅샅이 확산되는 과정이 여기 지금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네. 이런 모습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뭐 본 계약이 막 체결된 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폴란드라던가 뭐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뭐 여러 군데 지금 나오고 있죠. 중동도 나오고 있고 유럽도 나오고 있어요. 호주 얘기도 나오고 있죠. 거기에 뭐 LIG 넥스원이라는 기업도 나오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의 하나 디펜스 얘기도 나오고 카이 한국항공우주 얘기도 나오고 우리나라의 그 각각의 뭐 전차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함이죠. 그러니까 뭐 바다 육해공이죠. 이 육해공 다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런 아이템들이 뭐 본계약에 이르르진 않았지만 다들 어떤 MOU를 체결하거나 사전계약을 체결하면서 굉장히 지금 기대감에 부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은 약간 그 바이오랑도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가 큰 기술 수출을 했을 때 뭐 몇 조 단위의 기술 수출을 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죠. 근데 그 몇 조 단위의 돈을 받게 되는 과정은 임상 1상, 2상, 3상, 그리고 시판이 되고 나서 로열티까지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한 계약 금액이고 이 지금 방위산업도 비슷합니다. 막 몇 조 단위의 수출, 이건 몇 조 자체가 아니죠. 몇 수십 조죠. 방사는 금액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그런 수출 계약 금액을 했다. 그것이 이제 뭐 하루아침에 전투기나 장갑차를 뚝딱뚝딱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년에 걸쳐서, 십수년에 걸쳐서 납품을 했을 때 받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면 만들어갈 때마다 밑에 군수 장비 부품 회사들에게 발주를 주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확산되는 순서가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먼저 완성 업체들이 갔으니 지금 우리 익히 알다시피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지금 카이라고 부르죠.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 주가는 엄청나게 불을 뿜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을 뿜고 나니 아 거기에서 어떤 계약의 단계에 계약이 뭐 초기 단계든 어떤 초기 단계를 조금 넘어서든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아래에서 그 발주를 받는 업체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조선에서도 이미 봤고요. 현대 미포조선이 움직이자 그 밑에 LNG선 이 피팅 업체들 그리고 보냉제 업체들 다 그렇게 움직이는 속도가 순서와 속도가 그렇게 뒤따라가는 부분이 나오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지금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갔으니 우리는 그 다음에 부분을 봐야 되는데 S&T 중공업, S&T 모티브, S&T 그룹이 이 뒷부분에서 받치고 있었던 거죠. 마치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뒤에 한국카본이 있고 동성와인텍이 있고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DK락, BMT 이런 업체들이 뒤따라 온 거랑 지금 똑같은 양상입니다. 그래서 S&T 중공업은 K9 자주포와 K21 전투 장갑차 자동 변속기를 생산했습니다. 우리 자동차에서도 엔진과 변속기가 핵심 부품이죠. 수동변속기를 쓰던 자동변속기를 쓰던 기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엔진 심장이 없으면 달릴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엔진과 변속기 핵심 부품에서 이 K9 자주포랑 K21 전투장갑차의 자동변속기를 담당했던 이 회사가 S&T 중공업입니다. 자주포랑 장갑차는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뭐 전문가가 보지 않는 이상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할 수도 있어요. 자주포가 포로 되어 있지만 모습이 탱크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후방에서 자주포는 후방에서 쏘는 어떤 백업의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에서 시즈모드를 생각하시면 돼요. 탱크에, 테란에. 근데 시즈모드에서 풀면 통통포가 되죠. 통통포는 접근해서 쏴야 되잖아요. 시즈모드로 장착을 했을 때 사거리가 길어져서 히드라가 멀리서 침뱉을 때 포를 쏠 수가 있죠. 근데 이 가까이 이제 접근전을 해야 될 때는 통통포로 바꿔야 되잖아요. 저글링이 달려들면. 그거랑 똑같은 위치죠. 장갑차 같은 경우에는 적진으로 돌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거고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시즈모드식으로 통통 펑펑 때리기 때문에 이 약간 숨어있는 은폐하고 쏘는 그런 개념이지 모습은 똑같이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엔진 변속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관의 모습이 비슷하고 이 밑 안에 내용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K9 자주포 5단 자동변속기 1999년도에 국산화를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2500여 대를 벌써 K9 자주포는 생산을 했고요. 이런 기술력으로 인해서 해외에서 지금 러브콜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K9 자주포와 K21 장갑차
아까 테란의 시즈탱 시즈 모드와 통통포 모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두 개의 장점들 있죠. 아까 시즈 모드는 멀리서 쏠 수 있으나 저글링이 달려들면은 속수무책으로 당하죠. 앞에서 저글링이 긁어버리니까. 그럼 그때 통통포로 바꿔야 되잖아요. 단거리로.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장점을 합친 게 바로 지금 호주 육군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계속 염두에 두고 있다는 그 레드백입니다. 바로 하나 디펜스에서 만든 지금 장갑차죠. K9 자주포와 K21 전투장갑차의 장점만 결합해서 업그레이드 시킨 우리나라의 어떤 그 장갑차의 끝판왕 모델이 레드백이에요. 그래서 그 호주 육군에서 지금 미국 장갑차와 우리나라 장갑차를 두고 지금 저울질 중이라는 소식이 지금 계속 나옴으로써 하나 디펜스가 이것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 디펜스 레드탑에도 이 레드백에도 호주 육군 차기 장갑차 선정 사업에 이 S&T 중공업의 지금 이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 디펜스가 레드백을 정말 호주 육군의 주력 장갑차로 이 계약을 성공하게 된다면 S&T 중공업도 같이 부품 회사로서 빛을 발하게 되고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K2 전차가 또 나옵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것이죠. 맨 마지막에 나왔어요. 이 지금 뭐 K9 자주포 그리고 레드백 이거는 계속해서 지금 LIG 넥슨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디펜스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하나 디펜스는 상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LIG 넥슨이 계속 갈 때 계속 거론이 됐던 무기들이고 지금 가장 최근에는 K2 흑표전차가 등장했잖아요. 그러면서 현대 로템이 전동차를 만들던 지하철을 만드는 업체가 갑자기 방산으로 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K2 흑표전차 여기도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K9 자주포든 K21 전투 장갑차든 레드백이든 K2 흑표전차든 다들 엔진이 없으면 움직이질 못하니까 여기에 엔진과 자동변속기는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변속기 핵심 기술 변속 제어 장치와 변속 장치를 이 지금 K2 전차용으로 납품을 했기 때문에 이 현대 로템도 물론 그것도 지금 본계약은 아닌데 지금 만약에 계약이 순차적으로 그 체결이 되어가지고 K2 흑표전차가 실제로 납품된다고 하면은 그럼 K2 흑표전차에 들어가는 이런 변속 제어장치, 변속 장치를 S&T 중공업에 지금 발주를 내겠죠. 그리고 K6 중기관총 120mm 자주 박격포 화기도 생산합니다. 이 조그만 화기 같은 경우는 S&T 모티브가 생산하고요. 중화기 이상급들은 S&T 중공업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자주포를 예를 들어보면 K9 자주포는 완전 국산화에 성공을 지금 해서 이미 생산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엔진은 STX의 엔진을 씁니다. 그리고 변속기는 S&T 중공업의 변속기를 씁니다. 이 엔진과 변속기를 모듈로 합친 게 파워팩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가격이 8억 원입니다. 파워팩은 엔진 변속기 냉각 장치를 통칭해서 꾸러미로 만든 그거를 말하는 용어입니다. 이게 전차 커다란 전차를 움직이는 엔진이기 때문에 자동차 엔진과는 좀 수준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K2 전차 이게 조금 문제인데 지금 1차, 2차, 3차 양산까지 우리나라 육군에서 확정이 되어서 계속 생산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대 로템에서 이제 수출기를 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K2 흑표전차가 아까 K9 자주포는 국산화에 1999년에 성공했다고 말씀드렸는데 K2 전차는 완전 국산화에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반쪽짜리거든요. 네. 엔진은 우리나라 엔진을 쓰고 있는데 변속기 엔진은 독일 걸 쓰고 있어요. 아, 그럼 변속기가요? 이게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같은 나토나 같은 EU라도 독일이 군수무기 수출을 금지한 나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터키 같은 나라들. 계속 태클을 걸기 때문에 독일의 군수무기 수출을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터키랑 수출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터키가 태클을 겁니다. 너네 변속기에 독일 거 들어있네. 우린 독일 거 수입 못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K2 흑표전차가 현대 로템이 만든 거여서 국산이라고 하지만 이 변속기 하나가 독일 거여서 터키에 수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산화가 필수적인 건데 1, 2, 3차 양산을 할 때 당연히 K9 자주포나 K21 전투장갑차 그리고 호주 레드백에도 탑재가 된 S&T 중공업의 변속기가 이 당연히 납품하려고 시도를 했었겠죠. 근데 파워팩 핵심 부품인 변속기 개발에 국산화에 실패를 해서 S&T 중공업이 그래서 독일산 변속기가 대신 탑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엔진은 STX 엔진이라던가 두산 인프라코어의 엔진을 쓰지만 지금 이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독일산을 써버리니까 독일산 무기를 수입을 못하는 국가에는 수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물량부터 K2 전차의 파워팩의 국산화 도입을 결정하고 시도를 했는데 계속해서 실패를 해서 이 당시에 9,600km를 도달할 때까지
이 내구성이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7,110km 구간에서 작동이 멈췄어요. 그래서 양산 사업에서 탈락을 했는데 가장 최근 소식에는 K2 전차 4차 양산 물량에 국산 변속기 탑재 가능할 정도로 지금 S&T 중공업이 이 지금 기술 개발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양산분부터 만약에 현대로템이 폴란드든 이집트든 수출에 성공하게 되면 그 4차 양산 물량에 들어간 S&T 중공업의 국산 변속기를 볼 수가 있을 거고요. 7월 27일 날 폴란드 군비청하고 지금 K2 전차 1,000대 물량에 대한 기본 계약을 맺었죠, 이미. 그리고 올해 말까지 10대를 폴란드 정부에 일단 보낼 예정이고 그거는 국군에서 만드는 아까 말한 3차 양산 물량입니다. 3차 양산 물량까지는 S&T 중공업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거기 독일산 변속기가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4차 양산 물량부터 만약에 실는다면은 이 본계약으로 갔을 때 1,000대 물량 중에 여기 S&T 중공업의 변속기가 탑재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백기에서 지금 아주 빛이 하나 들어왔어요. 어디가 들어왔냐면은 터키에서 2008년 현대로템부로부터 K2 특별 생산 기술로 이전해서 발명한 알타이라는 터키 알타이 전차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터키 알타이 전차의 엔진을 독일제로 교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독일산 부품이 여기서 금수 조치 때문에 터키에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독일산 저기 엔진을 못 따니까 여러 군데 찾은 거예요, 터키가. 근데 딱 찾아보니까 한국에 현대 두산 인프라코 엔진하고 S&T 중공업 변속기 조합 그 국산 파워팩이 있는 거죠. 왜 근데 K2에는 안 되고 여기는 됐을까요? 터키 알타이 전차는 엔진의 내구성이나 이런 것을 조금 낮췄습니다. 스펙을 낮춰서 지금 현재 S&T 중공업의 변속기도 터키 알타이 전차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원조인 K2 전차에는 이제 4차 물량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4차 물량에 들어가기 전까지 공백기에 S&T 중공업은 운 좋게 터키 알타이 전차를 수주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터키 알타이 전차의 수주를 지금 공백기를 넘긴 다음에 기술 개발을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K2 흑표 전차가 폴란드에 직접 수출이 되는 그 1,000대 물량에 만약에 변속기가 수출이 된다. 그러면은 터키 알타이 전차 플러스 폴란드 K2 흑표 전차 여기에 변속기까지 담당해서 진정한 국산화를 이룰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 LG넥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로템 이렇게 방위산업 완성업체들이 주가에 불을 뿜고 있는 가운데 예전에 2차 전지의 밸류체인의 끝까지 갔던 확산 과정을 생각하면서 S&T 중공업이라든가 S&T 모티브 이런 부품 회사들을 찾아서 지금 미리 공략을 하고 길목 지키기를 하면 방위산업의 확산 과정에서 우리가 또 순환매에서 이득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찾기 운동 2차 전지 때와 지금 똑같이 진행을 할 마음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시간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업체 부품업체인 S&T 중공업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주가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S&T 중공업도 밑에서 이미 주가가 이제 울끈불끈하면서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LIG 넥스원이라든가 한국항공우주라든가 이런 지금 그걸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뭐 시간 없지만 잠깐 LIG 넥스원하고 딱 비교만 할게요. 지금 왜 그 순서를 알아야 되는가? LIG 넥스원은 이만큼 떴습니다. 밑에서 이격을 지금 그 시각적으로 네. 보세요. 네. S&T 중공업 상대적으로 덜 떴죠. 이게 밸류체인상 하단부에 있는 애들의 후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LIG 넥스원이나 걔네들이 이미 떴기 때문에 밑에서 후발로 뜨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격이 좁은 걸 갔다가 또 LIG 넥스원이나 한국항공우주가 조정을 받을 때 조정기에 가면 되는 거고 지금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후발주자, 부품주가 갈 지금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이격이 좁혀졌을 때 이격이 늘어날 때까지 지금 보유를 하시고 가시다가 완성업체들이 또 조정을 받으면 글로 조금 타다가 아니면 이걸 포트폴리오로 같이 가져가는 전략.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S&T 중공업은 지금 방산 완성업체들보다 이격이 상대적으로 좁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 에너지의 어떤 장점을 가지고 접근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S&T 중공업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